녹화를 시작합니다. 무릎 통증 지금 입금 들어왔고요, 여러분들. 드디어 200제목이 뽑아가지고 팔 때가 됐습니다. 제가 진짜 이거 뽑으려고 개 진짜 노력을 오지게 했어요. 제가 아마 10주 연속 한계가 나왔죠, 이게? 나비날개 물방울 섞기 10주 연속 한계가 나와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한 5개 감사드리고요. 이런 것도 녹화를 해야 돼요. 웨이플은 이런 게 하나하나 컨텐츠입니다. 찾기 섬광 3채널 섬광님한테 팔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섬광님 어디 계시죠? 섬광 3채 레헬렌입니다. 자, 섬광님 자유시장 입구시네. 자, 대슬 크리 안 맞춰도 된다 하셨는데 어웨이크닝스는 100%가 아니라 50% 상승인데도 다른 스킬들이 100%예요. 익스플로전도 100%고 크라이 빼고, 크라이는 아니고요. 크라이는 자주 안 쓰잖아요, 풀 때문에. 그리고 데몬 임팩트 100%고, 네, 상관없어요. 그냥 그 팬텀 링크 정도만 끼고 있어도 충분해요. 그 어웨이크닝 100% 맞추려면. 컴퓨터 살 땐 역시 PC 패밀리고요, 여러분들. 저 거기 못 가요. 아, 그러세요? 오케이, 그러면 초대 섬광, 초대 섬광. 자, 자, 어떤 걸 뽑아드릴까요? 어떤 거 뽑아드릴까요? 네, 아화그로 절 부르시네. 너클이 알겠습니다. 일추옴 나오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일추옴 나오길. 만약에 일추옵에 힘 붙고 보공 14% 붙고 올스탯 7% 붙고 데미지 7% 붙으면 일단 전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판타즈마 코인 교환 드디어 해봅니다. 아, 그것은 물방울석을 가지고 계시군요. 자, 10개랑 1개를 주면은 판타즈마 코인 1개를 드리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이거 사는데 제가 이거 240개인데 이거 사는데 30억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아, 진짜 개창렬입니다. 자, 24개 확인. 오케이, 됐고요. 너클이라 하셨죠, 너클. 자, 제발 극추업이 나오면 뭐 좋겠죠. 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너클, 가즈, 클로. 클로니까 너클이가 맞죠, 여러분들. 와, 24개 드디어 모았습니다. 이게 몇 주 만에 모은 거지? 한 다섯 달? 네 달 걸린 것 같아, 네 달. 너클 맞죠? 너클 맞죠? 갑니다. 실수로 에센스 사라. 블랙 매기기 전에 조용히 하세요. 갑니다. 클로. 너클. 따! 아, 샀다. 와, 너클 샀습니다, 여러분들. 색깔. 색깔 좋아. 아직 안 봤어요. 갑니다. 갑니다. 자, 성광님 자시로 가겠습니다. 과연 보겠습니다. 공추 없었다고? 자, 공개할게요. 3, 2, 1. 아이고, 잘 쓰시길 바라겠고요. 금방 나오겠죠? 금방 춤 나오겠죠? 네, 화이팅입니다. 네. 아우, 벌레 만지냐. 아, 거의 바퀴벌레 다루듯이 만졌습니다. 해조님 버프 받아 금방. 네. 나올 것 같네요. 네, 잘 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풀거래 감사드리고요. 가져가시죠. 자,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마님, 네,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제 로얄 스타일 창조 경제를 시작할 건데, 200제목이 판돈으로 이제 빚만 갚고 끝났습니다. 로얄 스타일로. 경제가 뭔지를 제가 메이플 창조 경제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또 10억 갚을 게 남았는데 이걸로 창조 경제 한 다음에 갚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전 로얄 30억 갚다봐 9억 됐는데. 아, 그러십니까? 아니, 저는 다릅니다. 보셨죠? 그때 피스 두 번 하니까 카이에어 하나에 마스터라벨 무기에 1년치가 나왔죠. 공마 30 1년치. 레전드 해줍니다. 레전드 해줘. 보여드릴게요. 새로 오신 분들 반갑고요. 도배하지 마세요, 지평선님. 아이고, 와, 초코 초킬릿 세환이 211개.
아 감사드립니다. 초콜릿 211개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네 목사님 저 네네네 경매장이 왜 없어져요? 희귀템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주세요. 일단 로얄 스타일 좀 깔게요. 그 전에 자 보여드릴게요. 창조경제가 뭔지. 바나나 모자 나왔고요 여러분들. 동서남북 지식의 탐색자 이미 이득입니다. 지식의 탐색자 나와주셨고요. 이게 해조 클래스입니다. 이게 딱 로얄 해조, 해조의 창조경제 로얄 스타일, 해조 스타일 보여드릴게요. 검은 고양이 슬리퍼 개쓰레기 나왔고요. 안젤리크 아우라. 아 깜짝 놀랐습니다. 스라벨인 줄 알고 갑니다. 풋볼 풋볼굴. 와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지금 비싼 거 나왔어. 풋볼굴하고 지금 비싼 거 나왔습니다. 갑니다. 오늘 진짜 카이에어 나올 것 같은데 분명히 나옵니다. 팩트럼님 무조건 나와요. 10까지 세고 까면 스라벨 나온다고요? 네. 자 나갈 준비할게요. 예 형님 뿌뿌는 묵힐게요 그럼. 네 예 형님 무기 추천 좀. 아우 아무거나 끼세요. 아무거나 끼세요. 아무거나 끼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자 동서남북 갈게요. 뿌뿌 얼굴 나이스. 아, 뿌뿌 얼굴 또 나왔고요. 아무거나 끼세요 그냥. 네 자 저한테 올 것이 아니라면 그냥 바로 걸읍니다. 자 갑니다. 동서남북 검은 고양이 슬리퍼 아직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그래도 동서남북 메이플 뉴스 메가폰. 메이플 뉴스 메가폰. 예, 빨리 까면 깔수록 안 되나 보구나. 오케이 오케이. 자 동서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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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가방 메고. 어? 이거 커요온 거 아닌가? 이거 얼마예요 여러분들? 이거 비쌉니까? 뿌뿌는 묵히면 이거 진짜 1억 무조건 넘습니다. 한 2억까지 가죠 이게 거의. 자 뿌뿌는 묵힐게요. 동서남북 그림자 호롱 개쓰레기 지식의 세상 마지막에 해냈습니다. 이 정도면 얼마지 여러분들? 한 3억에 한 반 딱 정확히 나온 것 같은데 그쵸? 무난하게 평타 친 것 같은데. 트론 제이블님 어서 오시고요.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세요? 아우 일배충입니다. 일배충이었고요. 이 정도면 잘 나왔어. 이 정도면 잘 나왔어.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면 잘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로얄 스타일로 조금만 더 산 다음에 창조경제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두 개 사서 스라벨 하나 뽑을게요. 이거는 거의 팩트입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마스터피스 조질게요. 환화전은 묵히면 얼마까지 가요? 잘 모르겠네요 그건. 토끼 가방도 비싸요? 오케이. 자 보여드릴게요. 혼모노 보여드릴게요. 동서남부 보글보글 시월드. 메가폰 일단 팔러 가겠습니다. 메가폰도 은근히 가격이 되니까 일단 보글보글 시월드 메가폰 1000만원 최저가 1000만원입니다 여러분들. 해조가 아시죠? 해조가로 다 드립니다. 해조가 770만원 해조가 770에 다 드립니다. 770 하나 로얄 스타일 하나 값은 나오게 770에 다 드립니다. 보글보글 시월드랑 뉴스 메가폰 3개 오케이. 하나 팔렸고 2개 팔렸고요. 메가폰 야스오급 과학. 아우 해조가에 지금 네 보글보글 시월드랑 메이플 뉴스 메가폰 두 개 남았습니다. 이거 가져가시고요. 바나나 의자 바나나나 의자 240만원 해조가 150만원 아이고 인성이 실력님 인성이 실력님 감사합니다. 아우 인성이 실력 264번째 서포터 가입 감사합니다. 자 로얄 아니다 프리미엄 마스터피스 마스터피스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MVP는 무슨 효과예요? MVP가 뭐예요? 자 일단 보여드릴게요. 마스터피스가 뭔지 딱 보여드릴게요. 모자를 돌리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여러분들 모자가 그 옵션이 있으니까 옵션이 붙어 나오니까 모자에 돌리는 거에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걸 팔고 로얄을 더 깔까? 뭐가 맞을까? 아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그거 들어가면은 막 이상한 거 다 나올까봐. 옵션은 의미 없다고? 경매장 슬롯이 늘어나는 거? 피스는 돌리라고? 마라벨 띄어서 창조경제 하자고요? 옷을 넣네. 아 왜 그래? 아 그러면 나 되게 겁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면. 잠깐만 로얄 무기 사서 창조경제 할까 그냥? 자
진식의 탐색 새싹인가? 아니네. 차원에 사서. 아 너무 비싼데? 지훈 빨리빨리에 채팅금지 감사합니다. 누가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무기 사서 해보자. 난 남자니까 무기 사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무기 사서 딱 마라벨 띄우고 두 개 다 마라벨 띄우자. 그럼 되겠다. 자 마라벨 띄울게요 여러분들. 자 마라벨 바로 띄워서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여기에 이 위에 올라가서 의자를 타고 있습니까? 갑니다. 무기에 꽂은 다음에 무기 맞죠? 오케이. 자 옷. 아 뭐 돌리지? 옷 돌릴게요. 옷. 자 갑니다. 안 볼게요 여러분들이. 일단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추천 한 번씩만 보여드리고 찍어주시고요. 400개만 찍어주시면 바로 갑니다. 안 찍어주셔도 그냥 바로 갈게요. 종영이 어서오고 초부장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퉁이님 체리송님 감사드려요. 타나님 씨블루님 룩셈부르크님 땡조우님 커기님 심심 고징아님 로니님 러장님 시기님 컵버섯님 감사드립니다. 뽀잉뽀잉님 감사드립니다. 자 갑니다. 파스텔 로즈 나오는 순간 초보장님 영구 블랙 가겠습니다. 자 3 2 1 저 안 봅니다. 아 느낌이 존나 안 좋다. 색깔이 지금 아 색깔 개조진 것 같다 지금. 레드니까 봐줄게요. 일단 레드니까 생각대로 된 거니까 레드니까 일단 봐줄게요. 레드니까 아 레드니까 일단 봐드리겠습니다. 레드니까 봐드리는데 아유 충전해야겠다. 저 나머지 폰 충전 한도 남은 거 충전하겠습니다. 안 되겠다. 자 만원 남은 거 충전할게요. 자 못 참겠다. 자 충전 이걸로 로얄 몇 개 산 다음에 자 폰 충전 완료했고요. 완료했습니다. 로얄 스타일하고 마스터피스 하나 살게요. 마스터피스 하나 사고 로얄 스타일 다 살게요. 이걸로 메꾸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걸로 메꿉니다. 자 갑니다. 마라벨 가자. 진짜 갈 수 있다. 나는 일단 여기서 빠르게 까면은 토끼가 방매고 이게 비싸면 좀 비싸진다고 묵히면 비싸진다고 했었나요? 시스탱구님 무슨 일이십니까? 시스탱구님 아 시스탱구님 제가 늦게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환 시스탱구 시스탱구님 죄송합니다. 스라벨 필수하면 무조건 블랙 되지 않나요?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탱구 형님. 아니 그거 하기 전에 네 와 저희 좀 봐주셈. 아 너무 커엽습니다. 네네 여기 보입니다. 여기 핑크빈 의자에서 뛰놀고 계신 우리 시스탱구님 다 보입니다. 진짜 제발 이거 들어오면 저희 좀 봐주셈. 알겠어요. 봤다고요. 아 개조졌잖아. 아 개조졌습니다. 로얄 스타일 개 핵조졌습니다. 그냥 돈은 왜 보여주신 겁니까? 예? 자 갑니다. 자 5 4 3 2 1 나 진짜 안 봤어. 와 초보장님 어디 계시죠? 아 그동안 진짜 아 5개월 동안 초보장님 방송하면서 많이 배워갔습니다. 영구제명 축하드리고요. 들어가십시오 초보장님.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메이플 많이 배워갑니다. 들어가세요. 아 아 진짜 개같은 거. 아 나 진짜 왜 화면 파스텔 로즈밖에 안 나오냐 진짜로. 아 진짜 개짜증난다 진짜. 뭐야 내가 강퇴한 거를 남이 취소할 수도 있어? 아 개짜증난다. 아니 나는 여러분들 4스텔 로즈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아니 무슨 이거 피스하는 족족 파스텔 로즈만 나와 옛날에. 아 개열받는다. 4스텔 로즈. 아
아, 여러분 나랑 운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2018년 6월 3일. 아이고, 이거 그냥 제가 낄게요. 아, 못 참겠다 이거. 그냥 내가 낄게요. 아, 이거는 진짜 나랑 운명인 것 같아. 비싼 게 파스텔인데 저 정도면 평가. 파스텔이 비싸다. 지금 파스텔이 비싸다 하셨는데 파스텔로즈. 파스텔이 어 뭐야 왜 이렇게 비싸? 아무튼 저 1년치 나왔으니까 이거 그냥 낄게요. 저 이거 맨날 4,000만원에 팔았는데 안 팔려가지고 맨날 1억 9천에 올리다가 안 사가십니까 여러분들. 해조가인데 이런 다음에 1억 7천, 1억 5천, 1억 1천 이렇게 해도 안 팔려서 9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팔았는데 맨날. 이거 그냥 제가 쓸게요. 이거는 안되겠어. 그냥 이걸 한번 써줘야지 이제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거. 네, 이거 그냥 내가 쓸게요 여러분들. 이거보단 분필, 분필도 이쁘긴 하더라. 이거는 지금 저주가 걸려있어요 여러분들. 안 쓰면 안 되는 저주가. 유세아님 무슨 일이십니까? 파스텔 로즈 쓸게요. 네네네 말씀하시고요. 2억원이요 지금 이번에 파스텔 들어와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아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유세아님 맨날 도와주시는데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쓰레기들은 바로 갈아버릴게요. 우리 냥이 고양이들 다 쓸어 죽여버리고 여기서 스라벨 하나 나오면 개 레전드인데. 자 투자도 가능합니까? 무슨 투자요? 자 일단 가볼게요. 스라벨 제발. 동서 동서남북 동서남북. 아 개 병신 같은 거 나왔다. 뭐 아, 살짝 커여운데 이거 여러분들 비쌉니까? 바나나 모자 어때요? 살짝 아닌가? 개쓰레기인가? 10초를 세야 된다고요? 시스탱구님 어서오세요. 1,000만원? 네네네 목사님이 네 성수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구원이 필요하시다고. 예 이거 좀 마시고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구원 받고 가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초보짱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아직? 아 아무튼 바나나 모자도 조져버릴게요 그냥. 이거 안젤리크 아우라 같은 소리 하네. 이것도 그냥 찢어버릴게요. 그림자 호롱도 찢어버리고요. 자 성수 하나 빨았습니다. 아 초보짱님 오셨네요. 어서오세요. 아, 영구제명 드리려다가 그냥 네 다시 한번 생각을 돌렸습니다. 자 9486 바나나 모자까지 다 처분하고요. 오케이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뭐? 7천이라고? 진짜 구라면 둘 다 블랙 바나나 모자. 개 놀랄 뻔했습니다. 바들입니다. 아우 너무 놀랬네. 10초 세면 스라벨이에요. 알겠습니다. 일단 블랙은 면해드릴게요. 지으시오 나왔으니까 바들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봐줄게요. 살발혀 오케이. 어 뭐가지 제가 거북목이라서 지금 거북목 교정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개같이 안나오네요 오늘. 발그레 발그레 말고 안젤리크 아우라 660원에 바꿨습니다. 석방에 필요한 매소 준비에 아니에요. 네 초보짱님 석방에 필요한 매소 받은 다음에 제가 다시 석방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되겠습니다 이대로는 안돼요. 자 1, 2, 3, 4, 5, 6, 7, 8, 9, 10. 어 아까 10초 세란 새끼 나와 이 시간에 내가 진짜 사냥해서 1원이라도 더 벌지. 아 나와 이누야샤 얜 또 뭐야 이누야샤는 또 뭐야. 아우 계열받네요 진짜로 계열받네요. 초보짱님 일단 석방해 드리고요. 찾기 초보짱 5채널에 계십니다. 당장 보석금 받으러 갑니다. 16채널 오셨고요. 너아프님 5개 감사드려요. 초보짱님 자시 입구시네요. 그도 역시 로얄에는 안 됐다. 아니야 나는 원래 됐는데 오늘만 안될 뿐입니다. 뉴턴님도 안녕하시고요. 초보짱님 헤네시스 오셨네요. 아 이렇게까지 엇갈릴 수가 있습니까? 아우 계열받네요 진짜로. 지금 10억 9억 있었는데 6억 날렸습니다 지금. 아 보석금 받겠습니다 이제. 네
자, 초보장님 어서 오시고요. 이제 보석금 받을 때가 됐습니다. 찾기 초보장 헤네시스 시장에 계시고요. 극비건님, 창조경제가 대출에서 창조경제 맞습니다. 네. 와,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려 버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저도 사랑합니다. 대출금 얼마입니까? 대출금이 아니라 보석금입니다. 감사합니다. 극비건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설마 이런 거 안 주시는 거 아니겠죠? 나이프컵 여신이야. 아, 그러십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초보장님 어서 오시고요. 초보장님 어디 계시죠? 초보장님 오셨다. 시스탱구님이 갑자기 자 자리를 뺏으셨는데 도박 가능합니까? 네, 가능해요. 가능해요. 초보장님 오셨습니다. 잠깐만요. 스라벨 나오면 2억. 아니 1억. 근데요? 네. 네, 그리고요? 그리고요? 뭔 말이야 이게? 스라벨 나오면 2억. 아니 1억. 그 다음 제가 로얄값 드릴테니 스라벨 나오면 님 가지고 안 나오면 5천만원. 오케이. 6개 살 수 있겠죠? 6개인가 살 수 있을 거예요. 2억 받으면 괜찮은 도박인 것 같습니다. 로얄 3천만원 후반? 중반? 그 정도 합니다. 일단 해볼게요. 스라벨 나와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 안 나오면 그냥 개쓰레기예요. 뭐야? 아니 2억을 줘서 그런단 말 아니었어? 아니 2억을 주셔서 그 말 아님? 아니 뭐야 이건. 아니 이거는 좀 아니지. 나한테 너무 손해 아니에요? 아이고, 안 나올 확률이 훨씬 높은데. 난 2억을 주신다는 줄 알았는데. 로얄 하나 사서? 그건 좀 제가 빚이 많은 빚쟁이한테 쫓겨 다니기 때문에 전 초보장님한테 일단 수금을 해야겠습니다. 초보장님 어디 계시죠? 교환 초보장님 여기 계시다. 오케이. 스라벨 나오면 2억. 그니까 아 1억. 그니까 선처해 주십시오. 얼마입니까? 한 35억만 받을게요. 100개 정도? 100개 정도 값? 한 로얄 100개 정도 값만 받을게요. 얼마까지 되세요? 선처해 드릴 테니 깎아보십시오. 자, 초보장님한테 좀 한 50개 값까지는 좀 봐드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아 그리고 요즘 빨간별 물약이 좀 부족하네요. 지금 초보장님 반짝이는 빨간별 물약이 하나밖에 안 남았네. 아! 아니 이게 다 어디서 나시는 겁니까? 아. 이런 아우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와 이거 진짜 비싼데 잠깐만. 아니 근데 초보장님 이거 진짜 어디서 이렇게 캐시는 거예요? 아이고, 매번? 너아프님 초콜릿 너무 많은데. 죽음에 대해서 지금 금수죠. 아 금수 예전부터 아 아니 이거 받아도 되나요 여러분들? 이거 개 비싸요. 이거 기본 500만원 넘어요 하나당. 진짜 비싸요 이거. 아 이거 내가 받아도 되나? 너무 쓰레기인데. 반짝이는 들어간 거 개비싸요. 반짝이는 일반이랑 달라요. 네. 이거 거의 1000만원이에요 시세 하나당. 스칸이 한 999,999원. 아니 이거를 아, 너무 쓰레기 아닌가? 아 너무 내가 쓰레기 같아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진짜 잘 쓰겠습니다. 진짜 잘 쓰겠습니다. 초보장님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이거 거의 그니까 그거죠. 지금 주신 게 2억 원짜리? 네, 해조 쓰레기. 아우, 미안합니다. 저도 먹고 살려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자, 목검 뭐야? 환 목검. 이템 아심, 알죠? 알죠. 자, 십자가임. 이게 십자가라고? 아이고, 너아프님 초콜릿도 감사드려버립니다. 결론은 메가폰 플러스 다섯 개 또 감사드립니다. 성경하고, 십자가라고? 저 주시겠다고요. 그래서 톱. 어 이거 어디서 얻더라? 보석금. 아 광태 안 풀어드렸다고? 풀어드렸어. 오래전에 풀어드렸어. 아까 전에 톱 진짜 이기템임. 저 주신다고요? 오 오케이 1억만 달래요. 초보장님 어서 오십시오. 보석금
좋구요. 쪽지요? 쪽지가 뭐야? 자, 아무튼 토끼 가방 메고랑 그림자 호롱. 그림자 호롱도 개쓰레기니까 빨리 팔게요. 아, 어서 오시고요. 보석금 잘 받았습니다. 제가 너무 쓰레기 같았습니다. 너무 과한 걸 받은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고 있는데,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조부장님 진짜 감사합니다. 자, 어서 오시고요. 파이터 보험님. 자, 곡괭이. Do you know? 곡괭이 압니다. 주세요. 다 주세요. 그냥 다 주세요. Yes. Yes. 다시 돌려줄 생각은 없다. 그거고요. 유세아님이세요. 아하. 아하. 유세아님. 선물인 감사드리고요. 토끼 가방 메고 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왜소 필요할 때마다 말해라. 팔아준다. 아, 그냥 전 기분은 받지만 받진 않습니다. 아, 뭐냐. 대출은 잘 안 합니다. 뭐냐. 토끼 가방 메고. 어, 확실히 비싸. 이거는 나중 가면 쪼까 비싸질 거예요. 초보자장님이 왜 주시는 거예요? 그냥 농담으로 서로서로 뭐 강퇴값 보석금으로 주신 거예요. 강퇴한 걸로. 그거예요, 그거. 자, 이제 파스텔 로즈는 그냥 제가 쓸게요. 그리고 뿌뿌 얼굴. 이게 진짜 웬만한 성형보다 제일 이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1억 무조건 넘어요. 아, 근데 어떡하지? 스라벨도 하나도 없고 지금 뭐 어떡하라는 거지? 조졌다. 잠시만요. 금수저 아니고요. 금수저가 아니니까 이렇게 못 돌리죠. 아, 안 되겠다. 이거 이미 개 조졌는데 창조 경제 안 하면 저 진짜 지금 몽환의 벨트 값도 다 드려야 되는데 학생님한테.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못 참겠다. 충전 가겠습니다. 충전 오지게 통 크게 한번 갈게요. 충전. 아, 너무 너무 많이 하면 좀 그렇고. 자, 갑니다. 이제 저는 이미 끝자락에 와가지고 더 이상은 안 돼요. 5만원 충전 완료. 이제 개 조지러 갑니다, 여러분들. 요거 메인에서 사는 로얄 스타일은 여러분들 중국산인 거 아시죠? 무조건 이벤트 들어가셔서 여기서 사셔야 돼요. 여기서 10개 이렇게 구매. 이래야지 국산입니다. 카이에어 뜨면 목소리 커져요. 네. 국산으로 꼭 구매하시고요. 목소리 감사드립니다. 저런 목소리가 노래 잘 부르지 않음. 네. 정말 크나큰 착각이십니다. 정말 못 부릅니다. 자, 갑니다, 여러분들. 아, 이번에 진짜 꼭 제발. 내가 그때 어디서 했지? 어디서 했을 때 그렇게 잘 나왔지? 자유시장은 뭔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일단 동서남북. 뿌뿌 얼굴! 나이스, 뿌뿌 얼굴. 이거는 진짜 계속 묵힐게요. 뿌뿌 얼굴 나왔고요. 동서남북. 무릎 토돌이 바지 같은 개 같은 거 나왔습니다. 레일은? 당근 멜빵. 당근 멜빵 얼마예요, 여러분들? 자, 당근 멜빵 나왔고요. 레헬른 가서 해보자. 레헬른. 아, 레헬른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여기 옥상에 올라가서. 자, 이거 이 나이트메어 타주고 동서남북. 아! 자, 동 동서남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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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짜증나 진짜. 내 돈. 아, 진짜. 아, 업보. 아, 아, 진짜. 아, 내 돈. 아, 아, 어떡하지? 이러면 진짜 안 되는데. 나 중국산을 믿어볼래. 아, 안 돼. 아, 진짜 이러면 안 된다고. 아, 진짜 이러면 안 돼. 아, 나이스. 지식의 탐색자. 뽀뽀 얼굴. 바나나 안경. 아이씨, 쓰레기 같은 거. 이거 부정탄다. 바나나 의자 부정탄다, 여러분들. 바나나 의자 가지실 분 캐시 교환 주세요. 아, 잠깐만, 나 안 되겠어. 더 까야 돼, 더 까야 돼. 이거 안 돼. 중국산에서 하나가 나왔으니까 믿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마스터피스 하나,
하나 사놓으면은 마스터피스 하나 사놓으면 그래도 불쌍해서 좀 예? 불쌍해서 그래도 내주겠죠. 스라벨 하나 정도는 안젤리크 아우라 당근 멜빵 사서의 맹세 그렇지 됐어 사서의 맹세 나왔어 난 지금 돈이 없어 갑니다 저는 카이 헤어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난 지금 안 봤습니다 난 지금 안 봤다 이제 눈 뜨면 채팅창부터 볼 거예요 여러분들 난 지금 안 봤습니다 5 4 3 2 1 장염 다시 생기게 생겼습니다. 걸리게 생겼어요. 지금 또 이게 또 빅 헤드 가면 진짜 키보드 부숩니다. 아 다행이다. 제 인내심이 한계에 닿을 뻔했는데 빅 헤드가 아니라 다행입니다. 진짜 부술 뻔했습니다. 자, 바로 없앨게요. 바나나 멜빵도 개쓰레기던가 이제. 토끼 막내 토끼 같은 개 쓰레기 같은 거 그냥 죽여버릴게요. 자, 바나나는 좀 해요. 이제 옛날엔 되게 비쌌거든요. 나이스. 지식의 새싹 나왔고요. 나이스. 아 여기서. 여기서 살려줬습니다. 여기서 다행히 살아났습니다. 아 여기서 살아났어 여기서. 아 다행이다. 여기서 살아났다 여기서. 오케이. 스라벨 신발 하나 남았지 또. 이거는 이제 또 하면 되니까. 스라벨 옷. 스라벨 신발이 하나 남았다고나? 스라벨 신발? 방금 이거 옷 말한 거지? 자 오케이. 자 좋아 왕의 연애 1년치 나왔습니다 이거는 별 필요 없지만 왕의 연애 최저가 4억 9천 5억 원입니다 해조가 해드리겠습니다 해조가 이런 기회 없어요 여러분들 해조가 4억 4천 9백만원 자 해조가 4억 5천만원 신발은 뭐 아니면 도라고? 신발은 왜 여러분들 신발은 뭐 좋은 거 있어요? 자 사서의 맹세 가자 아 신발은 돌리는 사람이 없어서 왕의 연애 이 정도면 나름 창조 경제야 지금 오케이 알겠어 마라벨 신발 오케이 그건 매물이 없으니까 오케이 내가 지금 레드라벨 있던가? 오케이 스라벨 여기 있고 사서의 맹세 여기 있어 오케이 사서의 맹세 여기 있고 여러분들 이제 명찰 반지 좀 까고 명찰 반지 하나 낄게요 악마 공급이 네 부족하니까 오케이
자, 이거를 하나 없애버리자. 바나나 안경 개조지고요. 1900원. 오케이. 제발 여기서 하느님, 원기 킹가님, 제발 형님, 진짜 저를 한 번만 굽어 보살펴 주세요. 진짜 제발 여기서 뜨게 해주세요. 제발. 저 진짜 열심히 현질할게요.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제발. 진짜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레드야, 괜찮아.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아직 레드다. 아직 레드다. 아직 레드, 아직 레드예요. 아직 레드. 아직 레드입니다. 폭신 달린. 아모른 집다. 네, 아직 모릅니다. 자, 빨리 이거 좀 사가주시지 않으렵니까, 여러분들? 왕의 연애? 지금 최저가 중에 최저가입니다. 5,000만 원 써요. 나 이거 또, 아우, 제발 사가주세요. 제발.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제발 이거 좀 사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블랙을 향해 하는 순간 바로 블랙맥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아, 네, 이거 진짜 못 참겠다. 더 싸게 드릴게, 더 싸게. 알았어, 이거 최저가. 최저가. 진짜 여기선 더 안 내려. 여기선 더 안 내려. 여기선 더 안 내려요. 진짜 여기선 더 안 내려. 1억 싸게, 1억 싸게 드립니다. 1억 싸게. 리얼 싸다. 진짜로. 이거는 홍보를 해줘야 돼. 와, 경매장 왕의 연회 하나 1억 싸게 올림. 자, 메가폰 썼고요. 어그로 개 끌었습니다. 와, 경매장 왕의 연회 1억 싸게 올림 미친. 왓달 써줬으니까 다들 이제 달려갔을 거예요. 왕의 연애. 예? 5억이요? 아, 제발 진짜. 제발 나와라. 제발. 말 라이딩 저거 팡이님이 주신 거. 옛날 단종된 라이딩이에요. 없어요. 있나? 라이트메어 연구용 건. 없어요. 네. 푸른 불꽃 나이트메어 연구 이용권이요. 자, 왕의 연애 왜 안 사가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너무 싸요, 진짜로. 제발 사가주세요. 슬리피우드 고급 사은 안 믿습니다. 저는 레엘르님입니다. MVP요? 뭐라더라? 네네, 초보장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아니, 왜 안 팔려, 왜? 금지된 절벽이요? 경매장에 1억 싸게 올림. 아니, 와, 경매장 왕의 연회 1억 싸게 올림 미친. 딱 써줄게요. 앗 타이어 신발보다 싸다. 거의 그 급이고요. 아, 90만 원 써야 다이얼. 자, 썼고요. 아니, 왜 아무도 안 사십니까? 어그로 개쩔었는데. 진짜로. 아니, 이렇게 싼데 왜 안 사가십니까? 왜? 진짜 제발 사가주세요, 제발. 네, 세 달에 90만 원 써야 다이아. 세 달 60만 원이 골드, 세 달에 30이 실버요. 그럼요, 이 옷 되게 이뻐요.
이게 그 그거랑 비슷해요. 빅토리 아니 뭐지? 코니 그랜드 포니랑 비슷해요. 색깔만 다르고 마스터라벨 2기. 네 이거 이쁜 편이에요. 왕이언이 엄청 이뻐요. 옵션 1년치 방어력이요. 이건 옵션 없어요. 원래 방어력밖에 안 붙어요. 근데 거기다 1년치 후회 없는 선택입니다. 1년치. 아 뭐야 800분이 넘게 계셨구나.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추천 이럴 때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와 이거 실화냐. 나 이제 빡쳤다. 이제 나 이제 못 참습니다. 이제 더는 안 내려요. 진짜로 더는 안 내려요. 이제 못 참습니다. 와 내 미쳤구나 진짜. 사가라 사가. 아우 사가든지 말든지 아우 맘대로 해. 자 당근. 이게 뭐야 당근 멜빵. 당근 멜빵 1200만원 리얼 개쓰레기 가격. 와 당근 멜빵도 핵쓰레기 가격. 폐기물급 가격. 거의 다 바나나 멜빵. 저 스카니아 써먹을 바나나 멜빵 2300만원 핵 폐기물 가격으로 다 드릴게요 그냥. 아 개쓰레기 가격. 자 토끼 가방 메고도 그냥 다 갖다 팔게요. 토끼 가방 메고도 1800만원 최저가인데 그냥 개쓰레기 가격에 다 드리겠습니다. 개쓰레기 가격. 자 이거는 악마 같으니까 제가 낄게요. 하나 정도는. 오케이. 와 제발 왕의 연애 좀 사가주세요 여러분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잘 팔리는 거 아닙니까. 자 또 뭐야 저거. 바나나나 바나나 맛 우유. 뭐야 이거 바나나 우유. 바나나 우유 2500만원 최저가 2100만원. 정말 미친 가격.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가격이. 와 진짜 뭐 이러지. 아 인성이 실력 3개월. 벌써 3개월이나 됐어요. 아 시계탑 먹으면 안젤리크 아우라 550만원. 제발 사가주세요 왕의 연애. 네 이건 그냥 페이백 할게요. 왕의 연애 더 안 내려요. 여기서 더 내리면 진짜 미친놈입니다. 미친놈이에요. 1년치 물론 옵션 의미 없어요. 아무튼 옷은 옵션이 방어력밖에 안 붙어서 의미 없지만 아무튼 1억이나 싸게 올렸는데 예? 쪽지 죽는다. 안 그래도 구하고 있는데 어그로 끌지 마라. 아우 개소리야. 자 왕의 연애 1억에 팔고 있음. 아 1억에 난다. 네 시세보다 1억 싸게 판매 중 경매장. 아이고 악영님 별풍선 오감. 악영님 1589번째 팬클럽까지 감사드립니다. 제발 사가주세요. 제발 사가주세요. 제발 잘 입을게요. 나한테 그러신 건가? 아무튼 아우 제발 좀 사가주세요. 제발. 아우 7기 마라벨이요? 이쁘긴 이쁘죠. 그쵸? 아케인 무기 전에 끼던 무기는 팔렸습니다. 22성 무기 파는 거 없고요. 아 네 팔렸어요. 아, 도적캐는 항상 1캐는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어째서 안 팔리는 거야. 아니 1억이나 싸요 지금. 묵히자고? 돈은 뭐였어? 나 그거 있나? 마스터피스 있나? 프리미엄 마스터피스. 마스터피스가 없네 일단. 루시드는 아까 전에 끝났죠. 발판 깨졌어요. 이거나 까고 팔자 일단. 오케이 이거 팔자. 이거 팔자.
당근 무기요? 얼마나? 별론 것 같던데. 별로 안 비쌀 것 같은데요? 자, 금각, 은각 다 팔게요. 여기서 또 팔 게, 애잠 하나 있고, 애잠 하나랑, 주흔. 말렙코어 같은 소리 하네. 자, 금빛 각인의 인정. 최저가로 드릴게요. 430만원 최저가니까. 최저가. 해조가로 드립니다. 은빛 각인. 웃는 캐시템은 지금 절대 못 얻는 거네. 330만원 최저가, 290만원. 오케이. 어, 1억이나 돼. 1억이나 돼. 오케이. 그리고 에픽 에디셔널 잠재. 에디셔널 잠재 최저가 2200만, 해조가 1900만. 해조가 1900만. 자, 이거 가져가시고. 오케이, 좋아. 그리고 강화형 소울 인챈터. 강화형 소울 인챈터 240만원 최저가, 해조가 150만원. 팔렸다.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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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렸다. 아, 팔렸다. 왕의 연에 팔렸습니다. 아, 드디어 팔렸고요. 코어 잼스톤은 안 팝니다. 나중에 245 찍고 쓰럽을 강화해야 돼서. 아, 팔렸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스터피스. 하나 사주고. 이 스라벨 하나 사야 되죠, 지금. 지금 신발이니까 제일 싼 거. 1억 5천 차원에 사서. 지식의 새싹. 1억 4,300. 탐구자 1억 5천. 지식의 탐구자 1억 5천. 또 없나? 꿈의 가지. 1억 4천. 싼데? 가지 갑니다, 가지. 아, 여러분들, 창조경제의 끝은 어디인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갑니다. 창조경제의 끝은 어디인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얀 늑대님, 무슨 일이십니까? 우리 길드분의 천사신데 어서오세요. 무슨 일이세요? 진짜 천사님이시거든요, 저희 길. 와, 네. 아, 아니 지금 주셔도 무방합니다. 아, 지금 주셔도 무방합니다. 아우, 아우, 지금 주셔도 무방한데요. 아, 아니 이거 괜히. 아, 아, 잘 쓰겠습니다.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갓 늑대, 하얀 늑대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이 라이딩이에요. 이거 못 산다니까요. 엄청 옛날에 단종된 거예요. 황인님이 주신 거. 푸른 불꽃 나이트메어 라이딩. 늑대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가디안 각대님 감사드립니다. 자, 갑니다. 갑니다, 여러분들. 레드라벨에. 레드라벨에 꿈의 가지 늑대님이 주신 걸로 하면은 바로 마라벨 나옵니다. 내가 봤을 때 바로 나와. 아이고, 퓨전함님 10개 감사드립니다. 안 볼게요. 아, 뭔가 이상한 거 나온 것 같아. 아, 뭐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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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와.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와. 와, 개병신 쓰레기템. 와. 와. 야, 씨. 개쓰레기 인생. 아.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아. 여기서 모든 거를 돌릴게요, 제가. 모든 걸 돌리겠습니다. 진짜 모든 걸. 모든 걸 무로 돌릴게요. 여기서 해내면 됩니다. 여기서 해내면 돼요. 아. 아. 동서남북 안 봅니다, 여러분들. 채팅창 볼게요. 5, 4, 3, 2, 1. 아, 느낌이 안 좋아. 아, 색깔이 이상한 것 같아. 아! 아! 아, 뭔 죽대야. 아, 죽대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아, 진짜 개같네. 아, 진짜 개짜증나. 다 부서졌어, 키보드. 아. 아, 그래도 레드잖아, 레드. 그래, 레드다, 레드. 아직 모른다, 아직 몰라. 아직 모른다. 아이고, 뽀뽀 얼굴 팔아야겠다. 입 다물어요, 메이드님. 내가 뭔 개소리를 하든 입 닥치고 보세요, 그냥. 예? 지금 개열 받았습니다. 예? 아. 아우, 어떡하지? 이번에 나와줘야 되는데. 키보드 K70이요. 컷에요, K70. 아, 안 돼, 진짜. 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돈을 탕진했어요. 아, 뭔 마이스터 심볼이야, 그디 같은 새끼들아. 어차피 아무도 안 찾는 아이템 좀 내려, 내려. 마이스터 피스. 어, 인성 왜 그러냐. 니가 돈 날려봐, 이 새끼야. 돈 날리고 말해봐, 어? 아, 개 죽고 싶다, 진짜. 아, 개 죽고 싶다. 아니, 빚 갚을 돈인데, 이거 다. 이제 빚도 못 갚게 생겼잖아, 어? 아, 진짜. 인생이 왜 이렇게 쓰냐? 아우, 죽겠다, 진짜. 아, 아무튼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갈게요. 동서남북이 필요한 것 같아. 동서남북. 아, 진짜 저 새벽, 그저께 새벽에는 어떤 사람이 그 모자, 그 마법사 모자, 십제 마법사 모자 유니크를 줬어요. 그리고 해조님 이거 에디큐브 몇 개 돌려보세요. 좋은 놈 나오면은 개 이득임 이래가지고 제가 그거 에디큐브 두 줄 띄우려고, 예? 10만원 가까이 큐브 한 것 같아요. 5만원인가 그 개쓰레기 같은 그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걔 그냥 돈 쳐날리고 에디 레전드리 갔어요. 레전드리 잡음 나와서 그냥 거기 돈 다 쓴 거 그냥 갖다 뿌렸어요, 그냥. 기껏 에디 큐브 10만원치 다 돌린 다음에 그냥 땅바닥에 뿌렸어요. 아우, 너무 열받아서. 개쓰레기 같은 거, 개쓰레기 같은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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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게트 9000에 산다고? 아우, 못하겠다, 못하겠다. 메이플 스토리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아우, 마우스도 다 날라갔네. 아.
아, 내 돈. 아, 이제 빚 어떻게 갚지? 아, 지금 10억 갚아야 되거든요. 찾기 아만의 미사. 이분한테 10억 갚아야 되거든요. 아, 아니야. 아, 아, 여러분들 악마템 다 팝니다. 여러분들 악마템 다 팔고 있고요. 악마템 다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메이플 스토리는 제가 해서는 안 될 게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컴퓨터 역시 PC 패밀리고요, 여러분들. 악마템 여기 공지와 보시면 방송국 세 번째 공지. 아니네, 여기 아니네요. 이거 일단 삭제할게요. 이거 삭제하고 방송 공지도 삭제할게요. 삭제하고 우리 전섭 최강 넘사벽 대세를 모든 게 완벽한 템 아이템 통으로 팝니다. 여기 있습니다. 읽어보시고요. 통판매 아이템 구매 시에는 7,500만원을 드리고 혹시 제 계정 전체를 구매하고 싶다 그럼 1억 2천만원에 판매해드립니다. 이건 뭐 사가실 분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아이템만 관심 있으시면 7,500만원에 모든 템 다 드립니다. 탑섭에 있는 36퍼템 그리고 추업 지존템 이런 거 다 드리는 거니까 글 한번 쫙 읽어보시고요. 이런 개 같은 거 바로 녹화 종료할게요.